안마 당시로 자원 채취는 일단 마비를 시켜놨습니다. 베르탄 선수는 워낙 타이밍보다 자원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전략을 짰기 때문에 그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정말 자원이 많아서 뭘 할 수 있어요. 저축 페란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르탄 선수의 그 공격을 막아냈다고 하더라도 쉽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흥분하게 하더라도 타이밍을 중요시 여기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결전 선수는 그 전략이 실패한 뒤에도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머리의 그 컨트롤적인 것보다는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 머린들의 컨트롤 실제에서 잡히더라도 어느새 보면은 베르트랑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해질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게임 싸움에서 왠지 불리할 것 같은데 딱 화면을 보니까 또 유리한. 그게 바로 베르트랑 선수가 좀 매력일 수도 있겠죠. 끌리시나요? 예. 네. 자, 입구에 이번에는 주진철 선수가 뚫고 나오려고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드랍슈퍼나 상상해서 입구를 보냈는데 아직 안 갔군요. 다시 방어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베르트랑 선수. 천천히 멀티를 하는 게 너무 편해요. 아무리 마린메딕이 이제 조합 때문에 아무래도 사기성이 짙더라도 그렇게 물량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면 이길 수가 없겠죠. 사기성이 짙다고요? 필요하셨습니까? 우주 선수가 FCB 같은 걸요? 네. 자, 안마당 지역이 아직 커맨드 완성이 안 됐는데요.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주진철 선수. 와, 아쉽네요. 저 탱크 두 기가. 아, 지금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예, 최대한 빨리 언덕으로 가가지고 지금 파괴시켜줘야 되거든요. 아, 지금 결승 선수의 판단이 정말 괜찮은 편이. 아니, 좋습니다. 좋은 편이군요. 예. 괜찮은 편하고 있는 편도 아니고 좋은 편으로. 자, 일단 남바닥까지는 못 내려오고 있는 주진철 선수의 공격 경력들. 네, 저거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의 그 드랍이나 여러 가지 뭐 테란이 전략을 준비했지만은 솔직히 실질적으로 피해본 건 거의 없어요. 일군 피해도 없었고 뭐 어떤 유닛 피해도 없었는데 지금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까부터 지금 멀티도 했지만은 멀티가스를 전혀 채취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저거한테는 지금 엄청난 피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거의 유닛들은 대부분이 가스를 이제 많이 소비하는 그런 유닛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테란신들하면은 가스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널크를 뽑거나 뭐 부패 뽑거나 뭐 그냥 가디언 여러 가지 포트를 타더라도 정말 가스가 필요한데 지금 계속 가스를 저렇게 견제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테란이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게다가 히랄리스크를 처음부터 막 생산을 했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남지 않아요. 근데 안마당의 가스 채취를 못한다는 것은 뭐 뮤탈리스크를 뭐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뭐 러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애가 있다라는 거겠죠. 진짜 선수가 지금 앞마당에 레어를 갔지 않습니까? 본진의 레어를 갔으면 터지지 않을 텐데 레어인데 또 앞마당에 레어를 갔으면 더더욱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12시에 확장 위도까지 파악을 했고요. 베르트랑 선수 언덕 위에 벙커까지는 허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선수가 잘 막아냈고요. 아, 탱크도 러커에 의해서 파괴된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 드랍십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언덕 밑에서 러커가 공격을 하는 것을 못 봤네요. 정말 네. 베르트랑 게임을 보면은 커맨더에 불이 안 꺼져요. 계속 꾸준한 SCB의 생산을 능력을 진행하는데 자, 능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스트레스로 공격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화면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주진철 선수의 화면. 12시 앞마당에. 핀이 보이네요? 네. 앞마당 확장해놨고요. 네, 핀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아, 12시 지나. 정말 좋은 판단이죠. 아, 역시 주진철 선수 어느새 지금 확장을 12시 앞마당이랑 본진 전부 다 지금 가져가고 가스를 채취하고 있었죠? 앞마당에 이제 가스를 채취하지 못했는데 가스가 좀 왜 좀 남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 스캔 뿌리면서 러커까지 다 제거해냅니다. 지금 베르트 선수의 컨트롤에 눈이 부시네요. 번쩍번쩍 계속 눈부시게 쏘고 있죠. 잠시 눈을 못 떴습니다. 네. 아래쪽에 히드라리스크 선수가 많은 병력에 의해서 일단 뒤로부터 합니다. 역시 직장까지만 저지해놓고 있는 베르트가 대단합니다. 배터리 파괴했고요. 뭐 특공대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예, 분명히 할 건 다 한 상황이긴 하지만
멀티가 하나 더 있다는 게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 화면에서 앞마당 확장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던 베르트랑 선수였는데요. 12시에 해처리를 복구하고 있는 주진철 선수. 아, 정말 신경 쓰이겠네요, 저 머리 부기. 그렇네요. 예, 저 머린들은. 지금 브로드링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부활이 떨어질 때 되지 않았나요? 아니죠. 아니겠네요. 아마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주진철 선수가 이제 모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물량은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으로 한참 공격하면서 커맨드를 먹으려는 그런 속셈이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브루드링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앞마당 언덕 탱크 드랍을 갔잖아요. 예. 그때 이게 드랍업을 하지 않고 그 팀으로 탱크를 죽이려고 아마 브루드링 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킨이 하나 아까 부르는데 브루드링 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나중에 가서라도 뭐 인스네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텐트 잡혔어요. 앞마당 언덕은 정리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먼저 다가오면서 뒤로 그냥 피하고 마는데요. 다른 거 썼네요. 브루드링 쓰기 그냥. 지금 가서 말씀하세요. 네. 자, 배스를 앞세우고 서서히 진격을 하기 시작하는 베르트랑 선수의 경력입니다. 러커 추가해주고 있고요. 선수의 유닛이 정말 많아요. 예, 지금 러커의 숫자가 너무 적죠. 자, 뒤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팀의 모습인데요. 예, 지금 인스네 한번 뿌려주면서 탱크와 머린들이 예 함께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아, 지금 러커 타이밍 좋아요. 자, 앞쪽에서 치고 들어오고 양쪽으로 협동을 들어왔습니다. 주진철 선수의 반격. 자, 병력 모두 다 싸서 전멸을 시키나요? 오히려 반격이 더 막강한데요. 아, 탱크의 숫자를 조금 더 줄였어야 되는데 이거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 조금 더 시간을 걸면서 이 선수의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탱크란이 많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공격을 나오면서 지금 본진에는 분명히 저 공격 나왔던 분명히 그대로 뜨실 거거든요. 탱크가 또 분명히 있을 건데 저거는 탱이 나온 거 그 병력을 막으려고 온 병력이 다 나왔었어요. 근데 병력 싸움에서 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저거는 엄청나게 지금 불리한 거예요. 자원도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고 또 멀티 저 병력을 잡는다 해도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한마디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자신의 유닛 손실 없이 막아내야지만 이 경기를 주진철 선수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앞마당과 본진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진철 선수. 아까 주진철 선수가 그 유닛으로 팀 너시를 한 시간을 끌어줬으면 괜찮지 않았나. 괜찮게 보입니다. 자, 확장 하나 더 준비해 놨고요. 러커로 탱크도 들고, 네. 확장이 잠시 신경을 쓰는 동안에 공격하던 병력의 피해가 약간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